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법제론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죠.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만들고 또 실천을 만들고 실천 기술을 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법에, 사회복지 법에 이루어지는 분야, 각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챕터 1에 법의 기초 이론, 그러니까 이제 법이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란 그 법의 개념이 나와 있죠. 개념이 나와 있죠. 이제 법을 뭐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질서 유지죠. 또 사회생활에 일반적인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간의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발달된 어떤 이제 규범이 있겠죠. 규범의 체계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은 강제성이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제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으로 어떤 법의 개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겠다 보죠. 자, 그래서 1번 거기 보면 법은 규범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법은 사람이 행동함에 있어서 마땅히 쫓아야 할 질서, 곧 규범인 거다.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이 규범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두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간혹 이를 어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법은 규범이기는 하지만 꼭 따라줄 것이 요청되는 당위 법칙이다. 법은 규범이자 뭐가 필요하다? 당위성이죠.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은 사회 규범이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집단 생활을 영위하기야 마련, 집단 생활을 영위하기 마련인 바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사회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은 또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에 이제 법은 행위 규범이다. 그죠? 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강제 규범이죠. 법은 각 개인의 의사가 어떻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에 복종해야지 되는 강제성의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 준수가 강제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정교나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과는 구분이 된다. 그죠? 법은 강제 규범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법의 개념적인 요소다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보시면 이번에 이제 법과 관련된 도덕이나 종교, 관습과의 관계를 좀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법과 도덕에서 보면 이제 유사성이 보면 일단은 법도 그렇고 도덕적인 측면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은 자, 도덕은 뭐예요?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법은 뭐죠? 타율성을 본질로 하죠. 그래서 도덕은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음속의 의사를 규율하는 것이지만 법은 뭐예요? 바깥으로 나타난 어떤 그 행위 규범을 규율하는 거죠.